선희 씨 어서 와요. 아 근데 웬 꽃이에요? 오늘을 기념하려고요. 나한텐 어느 날 문득 떠올 하루가 될 테니까. 아 혹시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아 혹시 선주 씨 생일이에요? 아니요. 그럼 오늘 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는 날이요. 아 선주 씨. 뭘 그렇게 놀라요? 내가 평생 여기서 알바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. 예, 아니, 그건 아니죠. 내가 비록 또라이긴 하지만 나름의 상식이 있거든요. 은원이랑 같이 사장님 좋아하다 밀렸는데 여기서 계속 뭉구적거릴 순 없죠. 뭐 애초에 사장님 사귀려고 여기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. 아, 선주 씨,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. 원래 이별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. 사랑이 어느 날 훅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왔던 것처럼. 아, 선주 씨. 나 선주 씨한테 정 많이 들었는데. 나도 사장님한테 정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정은 정이고 떠날 땐 떠나야죠. 후임 구해질 때까지만 근무할게요. 언니, 저 카페 그만두기로 했어요. 앞으로는 밖에서 만나요, 우리 집이나. 선주야, 꼭 그럴 필요까지는. 아니요, 꼭 이럴 필요가 있어요. 난 깔끔한 게 좋으니까.